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드립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웨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평택 소사벌 시흥 목감 송파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 건설.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용환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용환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요. 꼭 김영삼 전 대통령, 뭐, 평가는 상당히 여러 갈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그렇듯이. 하지만, 예. 민주화를 위해서, 그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쌓아놓은 업적, 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예.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 하면 일단 금융실명제, 그죠? 예. 그다음에 예. 자신의 자산을 먼저 공개하면서 이 돈 받아 먹으면 안 된다. 네? 공직자 자산 공개 뭐 이런 거죠. 예. 그죠? 근데 뭐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그 파장이 있었던 그리고 파격적인 얘기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구국의 결단에 봐서 3당 합당한 지 2년 10개월 만에 그 제14대 대통령 당선됐죠. 취임 3일째 되던 그러니까 93년 2월 27일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선언했습니다. 네, 첫 국무회의 선언한 건데요.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별로였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대통령과 가족의 재산을 먼저 공개했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취재하면서 소리 없는 명예혁명이 진행 중이다. 명예가 아닌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죠. 문제는 이게 부메랑이 됐는데요.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재산 축적의 과정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한 김상철 서울시장 취임 7일 만에 물러나 최단명 시장 불명예 안았고요. 열흘 만에 법무, 건설, 보사부 장관 3명이 옷을 벗었습니다. 이 논란은 또 이제 국회로 번져서요. 김재순 의원 옷 벗고 박준규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죠. 이때 김재순 의원이 저 유명한 토사구팽이란 말을 했습니다. 예, 토끼를 사냥을 끝낸 사냥개는 구워먹는다. 근데 워낙 정광석화처럼 움직여서 반대하는 세력이 반대할 시간조 주지 못하고 같이도 못하고 그게 버렸죠.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하나의 척결도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공직자 윤리 개정안이 93년 5월 국회 통과하면서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 좀비 속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게 됐고요. 재임 중 정치자금 받지도 주지도 않겠다. 호언장담했고요.
임기 내내 청렴한 이미지 쌓는데 공을 들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YS 칼국수로 불리는 청와대 칼국수입니다. 예. 이거 뚝뚝 끊어진대요. 숟가락으로 퍼먹었답니다. 아니, 근데 네. 이 칼국수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금융실명제 얘기도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취임 직후 재산 공개를 사람들 놀래키고, 취임 후 보름도 안 돼서 하나에 숙청하고, 그리고 나서 전설이 된 깡다구로 불리는 하나의 숙청, 금융실명제 실시하죠. 하나의 숙청 시키는 시간은 단 3시간 걸렸거든요. 별이란 별은 다 싹 다 떨어뜨립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군대 다 정리하고 손을 댄 게 금융권, 금융실명제인데요. 자, 관료 손보고 군인 손보고 금융을 손보는 거죠. 93년도 8월 12일 저녁 7시 40분에 갑작스럽게 대통령 특별 담화문이 발표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설문인데요. 원래 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거든요. 예. 일단 6월 29일 날 이경식 부총리하고 정례 그 독대 자리에서 불쑥 물어봤대요. 금융실명제 어떠냐. 그 다음부터 철통같이 보안 준비 속에 초안 잡고 매일매일 보고하면서 재무부 실무팀 20여 명이 과천 주공아파트 한 채를 두 달간 빌려서 먹고 자고 하면 작업했답니다. 예.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겠다로 얘기하니까 시장이 자빠졌거든요. 종합지수 폭락하고 난리가 나서 못하게 된 건데 예. YS가 금융실명제 이렇게 몰아붙이고 부작용이 없진 않았습니다. 물론 사채 중심으로 자금시장 얼어붙으면서 중소기업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97년도 3월까지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률 99.3% 달했고요. 실명 전환 대상금액 총 405조 5천억 가운데 402조 7천억 원이 실명 확인됐고 또 가명, 무기명 예금 실명 전환율도 98.8%에 달했습니다. 그 재임 시절에 터진 그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역시 이 금융실명제 아니었으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평가들이 많죠. 그런데 물론 예. 이런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 위기 문제는 김영삼 정권을 평가할 때 좀 우리가 점수를 부정적으로 줄 수밖에 예.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뭐 32년간 이어졌던 군사 정권 종식시키고 문민 정부 간판 내걸고 YS 정부 초기 지지율 거의 90% 육박했는데요. 그렇죠. 그 부정부패 고위 공직자도 줄줄이 구속시키고 군 저 하나회 척결하고 그렇죠. 뭐 저 정광석화처럼 금융실명제 정기 실시하고 이 박수 안 칠 수 없거든요. 예. 더군다나 96년 12월에는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OECD에 가입해서 이 민주화를 달성한 국민들에게 일종의 자부심을 안겨줬죠.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이 세계화 구호에 OECD 가입이 1년 만에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 깜짝 준비한 정책은 먹혔는데 그 다음은 먹히지 않는 겁니다. 이 YS 정부가 출범해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7.8%였거든요. 예. 문제는 성장하면 할수록 질적인 도약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 YS 정부 처음으로 신경제라는 말로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약을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이 빈약하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그때 고민했던 노동개혁이라든지 금융개혁이라든지 그런 문제의식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노동개혁의 경우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관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1996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에 이제 야당과 노동계 반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개방 압력이 고조됐죠. 93년 12월 13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되고 95년 1월 1일부터 기존 가트를 대체하는 WTO가 출범하면서 개방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고요. 예. 그 대통령직을 걸고 지키겠다는 쌀도 수입되고 상품 자유와 환란 직전에 한 100% 육박을 했습니다. 결국 1년 이내 외화
단기 차입금 금리가 외화 장기 차입금 금리보다 크게 낮아서 은행들이 외화 단기 차입에 대한 한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이게 양심 없는 건데, 집요하게 요구했고요. 근데 그걸 풀어줬습니다. 예. 은행들이 이제 외화 단기 차입금이 기하급수로 늘어났고, 예. 96년 말 우리나라 대외 채무 1,448억 달러, 94년 말에 비해서 640억 늘어났는데, 예. 이중 단기 차입금 증가액이 절반인 313억이나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줄은 사실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당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A+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이 충분히 가져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게 96년 말 외환보유액이 332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채무가 702억 원의 절반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이 A+였으니까 언제든 필요하면 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1997년 태국의 바트와 위기 이후에 외환보유액이 단기 외채 미치지 못하는데 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가 어디냐? 이거 한국이다. 이게 딱 드러나면서 바로 이제 그 외환이 바닥나고 바로 그때 나라 망할 뻔했죠. 어쨌든 IMF의 SOS를 쳤고요. 외국의 금융자본이 원하는 대로 시장을 활짝 열어서 정말 알짜에서 헐값을 팔아야 할 이제 불행한 환란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금융실명제로 시작해서 반도체 호황, OECD 가입등 성과를 정말 크게 거뒀던 YS 경제정책 결말이 정말 초라해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잃고 거리 헤맸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쌓은 업적이 이것 때문에 상당 부분 희석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예. 퇴임할 때 한 6%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네요. 예, 어쨌든 정말 그 영육이 엇갈리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유래 출발하세요.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우승을 했어요. 프리미어 12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쿄돔에서 했기 때문에 더 통쾌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이 분위기로만 보면은 이 4강전에서 일본의 9회 역전승 거뒀을 때 이때 이미 그 우승이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때 우리 대표팀 선수들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인지 미국과의 결승전 좀 의외로 좀 싱거웠습니다. 이 8-0 완승을 거뒀고요. 이래부터 우리가 이 타선이 폭발하면서 선취점 뽑아냈는데 이 4회에는 이 박병호 선수의 3런 홈런이 터지면서 7-0까지 달아났고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죠. 근데 2006년에 WBC에서 우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난 뒤에 이 서재영 선수가 이 마운드에다가 태극기를 꽂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때부터 이제 우리 야구 대표팀은 이 우승하거나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마운드에다가 태극기를 꽂는 것이 대표팀의 세리머니가 된 겁니다. 예. 야구 팬들도 이번에 도쿄돔에서 우승하면서 이 장면을 은근히 바랬는데, 근데 이 선수들이 일본 도쿄돔이 좀 야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고 이제 상대를 좀 너무 자극하지 말고 배려하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이 태극기 세리머니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 이 프리미어 12를 앞두고서 대표팀을 이제 만들고 이럴 때 예. 악재도 많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역대 가장 약한 대표팀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게 사실이죠. 그죠? 예. 이 우승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단은 이 기술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예. 이 한국 야구가 이제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번에 이 대표팀이 분명히 이 베스트 멤버는 아니었는데도 이 선수들이 일본하고의 조별리그 1차전 치를 때까지만 해서라도 이 컨디션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경기를 하면 할수록 살아났습니다. 아. 이 타선 폭발의 근본적인 계기는 이 조별리그 2차전 때 이대호 선수가 이 7회 역전 결승 투런 홈런 터뜨리는 것이 이제 도화선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마운드도 이 선발 투수들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예. 아 그런데 이 차우찬이나 정우람, 정대현, 이현승 선수 같이 이 불펜 투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끝까지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정신적인 면으로 봤을 때 어제 이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 1차전에서 일본의 0대5로 패한 것이 오히려 좀 약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때 일본의 0대5로 패하고 선수들이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우승 못해도 좋으니까 일본하고 다시 한번 붙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런 마음 가짐으로 끝까지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은 부분 바로 예. 이 불펜 운영이었었다고 하던데 이렇다면은 선동열 투수 코치의 공도 상당하다, 그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프리미어 12부 우승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선동열 투수 코치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 우승하게 되면서 아마 이 선동열 투수 코치에게 2~3년 안에 다시 프로 팀을 맡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기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 불펜 운영, 이 마운드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이 선동열 투수 코치의 능력이 탁월하다 이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거거든요. 예. 이 한 템포 빠른 투수 교체 가지고 갔고요. 거기에다가 이 오른손 오버핸드 투수에다가 그 뒤를 이어서 투수를 올릴 때는 왼손 언더핸드 투수를 붙여가지고 올렸거든요. 예. 상대 타자들이 좀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겠죠. 뭐 이렇게 아주 그 유효적절하게 상대 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올렸고 이 선동열 감독이 아마 이 기아에서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는 했지만 이 마운드 운용이라는 이 특화된 이 능력 하나만 가지고도 이번에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 2~3년 안에 다시 감독으로 복귀할 기회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예. 이 성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전임 감독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예. 이 전임 감독제가 실시가 되면 대표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 이 전임 감독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감독을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팀 감독이다 보니까 현직 프로 감독은 대표팀을 맡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고쿠보 감독이 2013년에 이 전임 감독을 맡고 이번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번에 좀 경험 부족이다 싶을 정도로 좀 미숙한 면이 드러난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이 현역 프로 감독을 제외하고 이 김인식 감독 정도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분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벽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예,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오늘 새벽 경기였습니다. 이 웨스트햄 예. 유나이티드전에 출전했거든요. 이 선발로 나서서 후반 40분까지 뛰었고요. 후반 38분에 이 카일 워커 선수의 이 골을 이끌어내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지난 8월에 토트넘에 이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리그뿐만이 아니라 올 시즌 전체에서 이 손흥민 선수 3골 어시스트 2개를 지금 기록 중에 있고요. 예. 또 이 포르투갈의 이 비토리아 세투알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 이 포르투갈컵 32강전 카사피아와의 경기에서 후반 25분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2개월 만에 터진 시즌 6호 골이고요. 이 비토리아 세투발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십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입니다. 세계적인 침팬지 연구가 제인 고달 선생님은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하여금 다짜고짜 물을 따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구가 물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물 한 컵이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인구 15%인 10억 명이 깨끗한 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농작물에 물을 대는 것은 둘째치고 먹을 물마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 부족은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활 속 물 절약 습관을 들이는 것, 바로 가뭄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요즘 동탄 테크노밸리 스트리트몰이 화제인데요. 네, 동탄 테크노밸리와 동탄역 주거단지가 만나는 자리에 포스코 건설이 테라스형 선큰 스트리트몰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테라스와 스트리트가 대세죠. 동탄 테크노밸리 에비뉴아 33.1, 문의 1599-9222, 11월 오픈 예정. 포스코 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호주 워킹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웨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UR부 48개월, UR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U+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용인과 동탄 더블 생활권.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6개 테마파크와 단지 내 원스톱 교육. 750m 스트리트몰을 갖춘 6,800세대 신도시급 대단지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10월 분양. 문의 1899-7400. 대림. SM7 LPE의 오너가 되신다는 건 특혜입니다. 자동차세 취등록세 면제 혜택에 11월 한 달 50만 원 추가 혜택까지. 국내 최초 도너탱크의 프레스티지 LPG 세단 SM7 LPE.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십시오. Better and different. 세제 혜택은 3등급 이내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콕방 먹방의 시대죠.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를 맛있게 만들어드리는 순서 정치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자, 오늘도 정치의 맛을 좀 살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함께할 정치 셰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미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사실 그 어제 새벽이죠. 이론적으로 네, 그렇죠. 새벽이죠. 그저께 네. 많은 부분은 그저께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렇죠. 어제 새벽 0시 네, 자정 지나자마자 지나자마자 네. 이 속보가 떴으니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 88세의 일기로 이제 우리 곁에 신화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1월 22일이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한 지 18년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제가 이상희 부총장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희 부총장께서도 상도동과 연관이 계신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좀 어떻게 기억하세요? 좀 비화 얘기하시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떤 기억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정치적으로 상도동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예, 뭐 자주 좀 다녔었죠. 그게 그거죠. 2004년 동안 다녔는데 상도동에 가서 밥을 먹은 사람 치고 국회의원 뺏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상도동 출신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밥을 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잡수셨으니까. 예, 나중에 많이 예. 먹었죠. 많이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던져준 것이 메시지가 뭐냐. 공과는 풀틀림일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도자로서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책임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던져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 야당의 지도자로서 또 민주화투쟁의 앞장섰던 분으로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토대가 그런 민주화운동에 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희생과 어떤 그런 결단력 그런 것이 없었으면 힘들지 않았겠냐. 그런 걸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은.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예전의 기억이라서 잘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은 찾아볼 수 없는 보스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머릿속에 실제로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괜히 막 중절모 쓰고 계셨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휘하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그 개파를 떠나서 많았을까. 새롭게 뭐 그 서거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같은 걸 봐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걸 상도동을 거쳐서 나오셨고 뭐 그 외에는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삼당합당 같은 것들 이제 기억이 좀 남고요. 삼당합당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신군부를 법정에 세웠던 그런 일들을 해내는 일전의 일들이 좀 떠오르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예. 비사 그러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저는 이제 김원철 씨에 대한 부분이 김현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조명이라 그러면 그럴까 다시 한번 이제 사람들 한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인 업적 또 국정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업적 그에 대한 과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가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예. 짚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예.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예. 김현철 씨가 차남이거든요. 차남이죠. 장남은 그럼 어디 계세요? 그렇죠. 김현철 씨 위에 형이 바로 김은철 씨죠. 김은철 씨인데 그래요? 지금 국내에 있습니다. 국내에 네, 국내에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아, 몸이 안 좋으시구나. 네, 원래 건강이 안 좋은데다가 예. 지금 몸이 아파서 거의 빈소에 뜨지 못 나올 그런 상황에 있고요. 아, 그래서 김현철 씨만 계시더라고요. 네, 김현철 씨만 계시고. 아. 손명수 씨도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원철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운의 황태자라고 표현이 해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도에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 전화를 받고 누구가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당동에 있는 허름한 술집을 가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김원철 씨가 술이 만취가 돼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했었냐 그러면은 그 술집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 아들인지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그때까지도 몰랐고 그런데 술값 외상값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값을 치르지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그냥 만취된 적 있으니까 이제 에서오에서가 온 거죠. 그래서 술값을 치르고 왔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뭔가 자신에 대한 좀
억울하다 그러네. 그 좀 약간의 그 기가 많이 눌린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있었고요. 아버지한테 기가 눌렸다. 기가 눌렸다.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도 뭐 세간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술집 주인이 대통령 아들인 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고 그때 이제 청와대 경호팀들이 와서 그 아들 그 은철 씨를 데리고 은철 씨를 나갔습니다. 나갔었는데 몸도 안 좋으시던데 술을 많이 드셨네.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많이 드셨고 종종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미 2011년도 1월 달에 김영삼 전 대통령 재산 50억을 전재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 전재산 내역이 상도동 자택, 그다음에 거제도 생가 다 포함해서 전재산을 다 흩나버렸습니다. 지금 상도동에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국고도 보조가 됐죠. 국고도 보조가 됐는데 대부분 도네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공이 됐습니다. 기부로 하고 있다. 기부를 하고 있는데 완공이 됐습니다만 내부의 자료 정리라든가 자료를 사오고 그다음 시스템 정립하고 이런 건 아직 못했어요. 돈이 모자라서 기부가 아직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업적에 대한 재평가도 좋지만 이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은철 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상당히 처음 듣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김은철 씨는 지금 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나중에 저는 뭐 좀 비약해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생계도 걱정이 안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대통령의 치료비는 국가에서 대줍니다. 전직 대통령의 치료비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지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면은 그 이 소위 말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평가 부분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양지열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른바 민주당 60년사를 이 정리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삼당합당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이전에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하는 모습 이후는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차남 김연철 씨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김영 그게 왜 그렇게까지 지금까지도 앙금이 남아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산당학담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저때까지 싸워왔다가 거기서 이렇게 어떤 정권을 위해서 혹시 뭐 야합이라는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평가를 그때 당시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집권 이후에 사실로 드러났고 엄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그 얘기가 나오네요. 역사 바로 세우기 기억이 나는데 하나의 척결 하나의도 척결을 했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뭐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보여줄 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식적인 어떤 건 어딜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전에 두 분이 화해를 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중간에 잠깐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갈라선 사실은 있지만 야권의 계보를 잇는다라고 보는 게 마땅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보면 참 가뜩이나 그런 식의 어떤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통큰 길로에서 한 정치사의 획을 그었던 인물을 마저도 그렇게 벗어난다면 야권은 지금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렇게 입지가 좁아 들어있는데 스스로 그렇게까지 큰 거를 떼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총장님께 좀 색다른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이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민주당 60년사를 편찬하다 보니까 아니 그 기념하려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왜? 자. 제가 좀 여쭤보는 게 민주당 60년사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역사나 마찬가지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자 비박의 이 좌장 거두는 김무성 대표죠. 그다음에 친박의 좌장 거두는 서청원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나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서청원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저의 정치적 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특히 명실상부한 상도교동계의 적자 아닙니까? 적자죠.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민주화의 두 축이 상도동과 동교동인데 상도동계는 사실상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을 모두 대표 아우르고 있죠. 아우르고 있고요. 아우르고 있죠.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다른 한축인 동교동계가 사실은 비주류를 웅크리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현상? 그거 아주 재밌는 지적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결국 상도동 쪽이 판단이 옳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 그러면 민주화 투쟁에 같이 동교동 상도동계가 같이 섰습니다만은 어쨌든 형태든 어떤 형태든 투쟁을 통해서 지금의 소위 정치판 정권 권력을 잡는 세력은 상도동이 되었고 그렇죠. 반면에 새정치 쪽의 동교동계는 비주류를 전락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4.19 끝나고 민주당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실질적으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사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었어요. 그때부터 뭐냐면 구파 즉 윤보선 대통령 쪽에 섰는 사람은 YS고 그다음에 신파 쪽 장면 총리 쪽에 섰는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는데 어쨌든 두 분은 우리나라 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동지적 관계. 그럼요. 정말 세계에서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돈독한 관계를. 김영삼 전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뭐 두 분은 관계를 모르니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이후 여사도 자서전 동행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같은 무대 같은 시대에 낳게 한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참 얄궂다라는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서 아까 연장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동교동계에서 비주류로 물러나 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 봐라 새누리도 지금 우리 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통합과 화합인데 결국에는 국민들 좋자고 정치인들이 나서 사는 거고 그 안에서 일부 개파로 나는 정도로 봐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무슨 원수처럼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뿌리를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교수님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칼국수 아닙니까. 이 칼국수가 참 그 요리도 쉽고 언제 어디서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거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칼국수라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철학이 있어요. 어떤 철학이냐 그러면 칼국수를 하려면 밀가루 반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얀 밀가루를 반죽해야 되는데 뭘 넣어야 반죽이 되냐. 물을 넣어야 됩니다. 물을 조금씩 넣고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야만 이 반죽이 다 되는데 이 반죽이 칼국수의 관건입니다. 반죽이 아주 찰지게 잘 돼야 칼국수가 맛있다 그러는 거 알겠습니까? 결국 칼국수를 만들게 하는 근원적 힘은 물이라는 것이죠. 그 물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대해 결국 정치권을 놓고 보면은 이 물이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신뢰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수반이 안 되면은 결국 현재의 우리 뭐 정치가 아주 뭐 혼잡하고 혼란하고 이런 상황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것이고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교훈이라 그러면은 그런 물과 같은 역할, 그 신뢰, 책임, 희생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던져줬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가가 굉장히 극명해 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IMF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런 것만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보다 후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조금 화제를 바꿀 수밖에 없죠. 야당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문안박 뭐 연대 구성 근데 박건순 시장은 뭐 이게 박원순 시장의 워딩 이게 이걸 또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돕는다는 건 너무나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안철수 전 대표만 지금 힘들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세요. 문안박 이 연대 공동지도부 구성. 그걸 이제 정말로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찾아낸 방법으로 본다면 이걸 찾아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또 꺼냈다고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사실은 이미 또 꺼낸 거죠. 네. 또 꺼낸 거고 모르겠습니다. 찾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지금 간판이라고 하시는 분을 다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좋은데 꺼내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총선이라든가 정치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느냐가 의문시 되었고 당내 반발도 컸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 왜 바깥을 향해서만 찾았을까? 그러니까 안에서 최소한 대로 문안박이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를 취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계속 연장선서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서로 다투던 사람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서 두 손으로 손잡고 고개 한번 숙이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밑에서 도와줬더라. 그 모습을 먼저 다진 다음에 문안박이 아니라 뭘 해도 좋았을 텐데 안에서 깨지고 계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할까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양지열 변호사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 사정치 민주화나 문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그저께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 안박이 뭐냐 그러면 문을 중심으로 두고 안박이죠. 안박을 예. 정리한다. 그래서 문 안박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새삼이 생각이 나는데 이 궁극적으로 개개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당대표는 당대표도 입장이 있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 각각의 나름의 셈법이 있는 것이죠.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적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흔들리고 있고 문재인 대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자기 세력을 시금시키는 예. 아주 저런 기회.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전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 만나면. 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어차피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한 그런 상황이니만큼 또 그 대표적인 음식 칼국수를 한번 드시면 좋겠다. 칼국수. 네, 그것이 아, YS를 생각하면서 이 문안박 모두가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전제에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적절하게 배합해야 밀가루 반죽이 잘 되고 거기에서 이 칼국수가 맛있게 빚어지듯이 이런 서로가 신뢰, 즉 신뢰라는 네. 것은 약속이라는 의미보다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 대한 이심을 버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 나온 것이 정말 칼국수 반죽을 제일 처음 맛있게 하는 그런 물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게 전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야, 알겠습니다. 칼국수 갑자기 좀 가슴에 와닿는 게 있네요.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은? 저는 그냥 세 분이신데 그래서 그러니까 홍어 삼합. 삼합? 아, 예. 삼합. 예. 왜냐하면 아, 삼합이란 걸 저는 먹을 때마다 그 삼합이 전라도 음식인데 예. 문, 안, 박은 전부 PK분들인데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돼지고기하고 사키농하고 신김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거 세 개를 한꺼번에 먹을 생각을 했는지가 신기해요. 그만큼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른 어떤 재료들인데 그게 뭉쳐서 그것만의 새로운 맛을 나타냈고 함께 꼭 먹어야 될 것이 막걸리지 않습니까? 또 아. 그래야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술이라고 하는 게 하늘과 인간도 이어지는 제사에 쓰이는 음식이 술인데 예. 제발 그것들을 믹스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 세 분 다 PK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어삼합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보다 많이 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또 아예 접근도 안 해요. 사키농어 그런 부분들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드시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먹기 힘들어서 그렇지 먹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너무 사키농어도 솔직히 지금도 못 먹어요. 예. 아 진짜 그거 톡 쏘는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안박 연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안철수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국가장이 끝난 다음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의 정치 셰프 함께 했죠.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양재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오고 하지만 이번 주에는 잘하면 첫눈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첫눈이 가는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